있어줘야 내 편 들어줄 텐데 새벽부터 어딜 가시는 거지? 초재. 오랜만이에요, 형부. 새벽부터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아, 네가 방송이구나. 야, 이 자식 그새 많이 컸네. 네, 이모부. 저 신통막도 혹시 방통이구만요? 응? 이거 뭐야? 근데 초재, 어디 여행가? 형부, 그게... 사실은 이게 누구야? 아니 봉창이니가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니? 언니 어머 너 설마 또 헤어진 거야? 어? 이모님 이 방통이 근처부터 받으셔요. 아 이부모님도 얼른 앉으시고요. 그럴까? 아, 여보 이거 봐. 야, 언니 너 일로 와봐. 너 바른 대로 불어. 너 또 이혼한 거지? 그럼 어떡해. 딴 여자가 좋다고 그만 살자는데 보내줘야지. 아우 내가 미쳐. 그 제비 같은 놈하고 붙어있을 때 그렇게 뜯어말려도 결국 결혼하더니 이게 뭐니. 첫 번째 이혼할 때랑 꼬락서리가 똑같잖아. 이모님 그때랑은 달라요. 그때는 지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고 지금은 옆에서 걸어왔슈. 엄연히 다르죠. 그래, 방통이 말이 맞네. 그때랑은 달라, 언니. 어머, 너 지금 웃음이 나와? 빨간 슬퍼, 없어. 빨간 슬퍼. 언니! 부모님! 부족하셔요. 사람의 색 길어요. 그 끼니 세계 결혼 두 번인 거가 대수겠슈?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 녀석 참 사태리로 차이지게 말도 잘한다. 그치? 지가 지 친아버지한테는 신실한 성을 물려받았고 새아버지한테는 이 사투리를 물려받았잖아요. 고마워요. 엄니가 결혼 두 번 한 동안 지가 얻은 게 있잖아요. 이제 걱정 없다니까요. 야, 너 아들 한번 잘 키웠다. 그럼 언니 내가 자랑할 거라고. 우리 아들밖에 없지. 그치 방통아? 그 엄니밖에 없슈. 다들 아침에 자셨대요? 지는 뱃속에서 밥 달라고 좋은데.